안녕하세요. 너 요새 영민이 만나니 안 만나니? 헛다리 짚지 마라. 응? 영민이 네 짝 아니다. 나 지금 서영이 만나고 오는 길이다. 영민이가 무슨 얘기 안 하던? 무슨... 됐다. 내 입으로는 안 할 테니까 영민이한테 직접 들어라. 아이고, 너도 참 딱하고 불쌍하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다. 미수야! 미수야! 아니, 언니 지금 우리 미수한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래? 또 머리 찾아보려고? 얘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나도 다 그럴만할 때 그러지, 아무 때나 그러니? 그리고 이제 그럴 일도 없다. 그때 내가 흥분해서 그랬지만. 아무 때나 흥분해서 아무 짓이나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상식은 있어야지. 얘가 근데 너 지금 나한테 큰소리 칠 처지 아니지 않니? 너 나 건드려서 너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 몰라? 어머, 기가 막혀.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으로 들리기는 허니? 까불지 말고 처신자래, 이거 사. 간다. 기가 막혀. 정말 상대 못하겠다. 어? 얘, 무슨 소리야, 디? 너한테 이상한 소리 안 해? 아니, 안 그러셨어. 상정 못할 인간 같으니라고. 이제. 미수야, 너 절대 기죽지 마. 그리고 너도 절대로 참지 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알았어? 지까짓 게 뭔데. 우리 미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인간 내가 다 가만 안 둘 거야. 가. 엄마. 언니. 아니.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길에서 만났어. 언니 근데 영옥 언니 진짜 못했더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치사하냐? 왜 만났어? 둘이 길에 서 있더라고. 그런데 너한테 또 뭐라 그래? 아니. 아, 이제 이 미수야 들어가. 응? 글쎄, 나한테 협박하는 거 있지? 날 들어 자기 앞에서 큰 소리 칠 처지 아니지 않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언니, 그 언니 입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헛다리 짚지 마라, 응? 영민이 네 짝 아니다. 나 지금 서영이 만나고 오는 길이다. 영민이가 아무 얘기 안 하든? 혹시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 자주 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죠? 내가 미수 씨를 많이 아프게 하면 그래도 미수 씨가 날 사랑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아, 빨리 얘기를 좀 해봐. 명 짧은 사람 같으면 수업 넘어가서 벌써 땅에 묻고 있겠다. 양 아무개 씨가 왜 온 거야? 아유, 우리 엄마도 진짜. 아유, 뭐가 그렇게 궁금하실까? 왜 왔겠어? 내가 보고 싶어서 왔지. 아니, 보고 싶어서 왔으면 그럼 꿀먹은 벙어리 모양 네 얼굴만 쳐다보다 갔단 말이야? 이렇게 오래 만나고 들어왔는데 너하고 결혼하지? 응? 이게 뭔데? 선물? 응? 헉! 어머나! 아니, 이게 뭐냐? 아이, 진주 목걸이를 선물로 줬어? 진짜래. 응? 진짜? 어디? 어디? 어머! 엄마, 왜 이래? 아이고, 어? 아, 감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진주 목걸이는 감정을 하려면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깨물어 봐서 매끌매끌하면 가짜고 저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 진짜야. 어머, 근데 진,